허경영은 대통령 되면은 기업인, 연예인, 국민 전체 누구든지 범죄를 한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 범죄자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하는 신문사 방송은 방송 취소해야 하네.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꿨습니다. 알겠죠?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나라 경제가 망할 정도로 하면 됩니까? 자, 롯데가 확실히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혀졌습니까? 그렇다, 밝혀졌다 하자. 그것이 법정에서 확인되기 전에 발표해버리면 주가가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면은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을, 롯데 호텔을 상장하려고, 저거 하려고 해서 안 했어요? 해서 안 했습니까? 상장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찬탈을 막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롯데 회장이 롯데 호텔을 일반 국민한테 상장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롯데는 일본 자금에 휘둘리질 않아.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롯데그룹 수사를 하니까 일본의 대주주들이 땡 잡은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누가 호텔에다가 돈 대겠습니까? 상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회사를, 롯데그룹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다시 롯데는 상장을 못하면서 일본 대주주들 손으로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버린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을 내 뭐 비장을 만드냐 안 만드냐 확인도 안 하고 그게 판결이 날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 판결 때까지는 언론에 보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모든 수사는 그 범죄 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신문이나 텔레비에 한 줄만 나면 그 방송국은 문 닫도록 나는 대통령 되면 바꿀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국회의장이 저 골프장 가서 여자 이렇게 좀 손 만졌다고, 그래, 그거를 갖다가 성폭행 했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거 판결도 나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되기 전에 신문에 나서 그 사람 매장돼, 안 돼? 그거 어떤 연예인이, 저거 어머니가 피눈물 나게 공부시켜서 연예인을 만들어 놨는데 걔가 술집에 가서 여자 손 한번 잡았다고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어떤 여자가, 그 술집 여자가 뭐 돈 관계 돈 벌겠다고 고소를 했다. 그러면 어떤 남자든지 살아남는 남자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언론에 쫙 나와. 광고 취소, 광고 비받아간 거 내놔요, 이래 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매장돼, 안 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야. 그거 해소할 길이 있나? 법원에서 책임지나, 검찰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원칙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서커스를 구경하고 있는 거야. 로마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망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그 자가 남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의 기업이야. 맞아, 맞아요. 나쁜 놈들이야. 대한민국에 비자금 안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골라 잡는 거야. 골라 잡아. 골라 잡아가지고 정치 자금 많이 안 들어오면 골라 잡아서 한 놈 두드려 잡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롯데그룹은 그나마 깨끗한 그룹이야. 그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조사하려면 어느 기업, 그 말할 거 있습니까? 재수 없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재수 없는 사람 걸려드는 거야. 이제 나는 대통령 되면 절대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수사해서 대통령한테 가져와. 이런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판결이 언제 나는 거야? 6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 대법원 판결. 그럼 6년 동안 이거는 전부 비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야, 6년 동안에 이게 범법의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얘들 영업에 피해 없도록 해. 대통령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 국가 경제에 피해 없게 해.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개인을 그렇게 되면 아무나 술집에서 어떤 남자하고 몸만 살짝 부딪히면 나는 저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다 고소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일본은 한, 일본이 한 명 고소할 때 우리는 몇 명 고소해요? 191명을 고소해. 세계 고소 고발 1위야. 대한민국 국민성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돈 벌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도 서울대 교수가 제자 손 좀 만졌다고 그냥 신문에 텔레비에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야. 무혐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교수는 쫓겨나고 집안은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혼했어 벌써. 맞아, 맞아요. 아니 자기 제자가 이쁘면 만질 수도 있고 꼴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인간은 누구나 잘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이게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야. 이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보고 불완전하다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는 건 참 무상한 거야. 맞아, 맞아요. 에? 아니, 이게 부인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도 불완전하고 이쪽도 불완전한데 누가 완전한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내한테 물어봐야 돼. 판사도 불완전해. 맞아, 맞아요. 아니, 판사하고 변호사가 완전한 자입니까? 판사도 여자 문제가 생기고 뇌물을 먹어가지고 쫓겨나 구속돼. 근무 도중에 구속됐어. 맞아, 맞아요. 아니 부장 판사도 구속되는데 불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재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부부지간에 싸울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남편이 불완전하고 아내가 불완전한 걸 서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서로 고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냥 협조해 달라고.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니까 좀 내 비위도 좀 때에 따라서 맞춰 달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러죠? 나도 당신 비위 불완전한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이 자기가 완벽하대. 이 지금 불완전한데. 그럼 완벽한 자는 이 우주에 몇 명 있죠? 한 명. 한 명이요, 한 명. 이거 세 개를 다 가지셔야 돼. 만 명이 질문하는데 만 명이 질문하는 걸 만 가지를 1초 만에 다 맞춰내야 그게 완전한 자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는 허경영 하나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시비 걸고 무조건 저놈은 여자를 만져서 성폭행 걸려갔구나 이러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가늠한 여자를 보고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자를 쳐다니까 다 도망갔죠?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런 인간들, 연예인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스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젊은 애가 혈기 넘쳐서 여자를 손을 잡을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지나치게 매도해가지고 그것이 판결도 나기 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광고비 다 물어내고 신세 망쳐버리고 그냥 그 사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단전에 힘 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